2866번님의 두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셨는데 너무 감사드려요. 2866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사연 볼게요. JTC라는 종목 5250원 매수가의 비중 20%입니다. 아, 손실 저 중인데요. 너무 답답해요.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됩니다. 손절할까요? 라고 해주셨어요. 손실이 많아요. 지금 많으실 것 같아요. 왜냐면 5,000원 고가대로 좀 사셔가지고 손실폭이 좀 있으신데 전문가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. 이게 뭐 관련해서 계속 뭐 빠지고 박스권 움직임이 있고 하면은 차라리 쭉 빠지면 그래 손절하자 이런 마음 드는데 네네. 차트상에 계속 이제 좀 박스권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이거 뭐 어떻게 팔아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이런 게 제일 답답하거든요. 시청자 입장에서 네네. 한마디 속 시원하게 해주세요. 네. JTC는 팔지 마시고 홀딩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이유가 있을까요? 네네. 일단은 면세점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.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관광객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바로 이제 시발점이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최근에 이제 뭐 리오프닝 관련 쪽으로 해서 뭐 일본이든 이제 중국도 이제 1월 8일부터 이제 또 열리지 않습니까? 네. 그렇다라고 한다면 면세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. 특히나 갇혀있던 중국 쪽에서의 요커들이 물밀듯이 들어올 수 있다. 라는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5,000원 구간대에서 지금 여태까지 좀 기다리셨는데 지금 손절하기는 너무나도 좀 아깝다, 안타깝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내년 상반기까지 주가에 대한 추이들을 조금 보시고요. 특히나 최근에 얼마 전에 또 이제 화장품주들이 또 이제 강한 상승 랠리가 또 나타났지 않습니까?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면세점 사업 역시나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늘어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부각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이제 항공에 대한 수요들도 같이 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항공에 대한 수요가 이제 2019년도가 좀 피크적인 부분을 좀 찍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. 2019년도에 대한 수요를 사실상 2023년에는 약 한 70% 정도 회복을 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렇다라고 한다면 면세점 역시나 이러한 이전에 있던 이런 수요적인 부분과 이런 것들이 매출적인 부분을 상정을 했을 때 자, 내년 23년도에는 약 70에서 80% 정도 가량 어떻게 보면 매출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는 어차피 오래 기다리셨던 만큼 안주하지 마시고요. 조금은 홀딩하시면서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치를 좀 가져올 것이다. 이렇게 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팔지 말고 좀 가지고 있어 봐라. 좋은 또 기회와 차점이 있을 것이다. JTC에 대한 이야기 좀 전해드렸습니다. 그래도 손절이 아니라는 게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.